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창세기를 1장부터 묵상하면서 이제 마지막 오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창세기 속에 숨겨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이해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가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귀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오기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왜 하나님 요셉을 선택하시고 왜 애굽으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이제 5기입니다. 5기. 자, 5기를 통해서 우리가 12번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이제 50장까지 12번의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하면서 아마 우리 인생의 평생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또 세밀하게 창세기를 묵상하기가 쉽지 않고 또 창세기를 묵상한다 해도 창세기 속에 숨겨진 그 원줄기 즉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5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외쳤던 오직 성경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새롭게 기도 제목을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39장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요셉의 인생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8장에 요셉의 인생을 다루지 않고 성경은요 누굴 다룹니까? 유다의 가정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요
특별히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걸 우리는 원줄기라고 말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원복음, 원시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 죄 문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그 문제들, 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사탄이 종노릇을 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사단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주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창세기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그 창세기에 열 번의 족보가 나와요. 그 혹자들은 이 창세기의 별명을 족보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톨레도트라는 이 족보, 계보, 시조 열 번 나와요. 왜 열 번을 강조합니까? 자, 원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시는가? 즉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누구요?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서 이제 야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첫사람 아담의 10대손이 노아요. 노아의 10대손이 아브라함입니다. 즉 첫사람 아담의 20대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하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이삭을 선택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를 37장부터 50장까지 다루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 이 창세기 3장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은 베레스를 선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창세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생애를 그렇게 다루고 있는가? 요셉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기원전, 즉 BC 2082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구약에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했습니다. 베리트라는 단어는 쪼갠다. 쌍방간의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갖고 와서 반을 쪼갭니다.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왕래하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와 약속을 했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어기면 저 짐승처럼 네 몸이 쪼개질 것이다. 이게 베리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베리트 언약을 지금 헤브론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3년 된 암염소와 순염소와 또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반으로 쪼갭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있고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쌍방간의 계약은 양쪽이 꼭 쪼갠 고기 사이로 왕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횃불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뭐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지만 진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과 약속할 때도 표면적으로는 쌍방간의 약속이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표면적으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계약이지만 그 이면에는 뭡니까? 예수님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너의 인격, 너의 수준, 너의 배경 관계없이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을 종소리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자,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입니다. 무자입니다. 무자.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 나이 84세입니다.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의 답변이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민족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왜 400년인가? 아니 땅을 주려면 즉시 주어야 되는데 왜 400년인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한 개인과 민족을 심판할 때도 한번 죄를 짓는다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쌓여야 됩니다. 아모리 민족의 죄악, 즉 가나안 민족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후에 이 땅을 줄 것이고 너는 지금은 무자하지만 그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기에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고 중요한 건 요셉 시대에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 즉 야곱의 가문의 위기가 찾아와요.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다 멸망될 큰 기근이 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가 2082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30세 되던 해 총리가 되었을 때가 BC 1886년이에요. 즉 아브람과 약속을 했던 이 횃불 언약 후 196년 후에 총리가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의 사명은 무엇인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편애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저 도단에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애굽으로 온 겁니다. 그거는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시편 105편 17절을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가 한 사람을, 그라는 건 누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애굽에 파송했다. 그런데 직책이 뭐냐? 종이었다. 노예로 팔렸다. 자,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볼 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요셉의 환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예다, 종이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거에 민감한데, 그렇죠? 우리는 고통에 민감합니다. 물질에 민감합니다. 환경에 민망합니다. 질병에 민감한데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을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요셉의 환경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예임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다. 감옥에 있는데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다. 자,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설명할 때 형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13년 전에 우리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그거를 아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았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창세기 39장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37장 36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그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친위대장 보디발, 왕의 경호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실권을 가진 지금 말하면 넘버2. 왜냐하면 암살이 많았고 보복이 많았고 그 왕족 간의 투쟁들이 많았던 이 시대에 가장 미늘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 하나는 왕의 물질을 맡은 사람, 그리고 왕의 음식과 여러 가지를 맡은 사람은 측근 중에 측근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경호를 맡은 친위대장 보디발은 넘버 2 정도예요.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요. 야곱의 나이가 107세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167세였어요. 즉 요셉이 16살 때 어떻게 해요? 헤브론에 온 겁니다. 야곱의 나이 106세 때 드디어 어떻게 해요? 3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요셉이 16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진짜 친동생 베냐민은 돌진한 아이였거든요. 딱 왔을 때 할아버지가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팔려갔을 때 자기의 친동생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난 아들이 요셉이었고 요셉의 16살 어린 동생이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그거 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4명의 아내 중에 유일하게 아내라고 인정하는 여자는 라헬밖에 없었어요. 라헬이 어딥니까? 베들레헴에 오는 중에 죽었습니다. 죽음에서 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라헬을 유일하게 아내라고 인정했던 야곱에게 라헬이 낳은 장자 요셉은요, 생명이에요, 생명. 17살 때 어떻게 합니까? 팔려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왜 선택했을까? 왜 은 20 가지고 샀을까? 요셉의 준수한 용모와 또 총기 있는 눈빛, 이런 것들은 고관집의 노예로서는 적합했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입니다. 그러나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37장을 통해 끊임없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창세기 39장에만 네 번이 등장합니다. 2절, 3절, 21절, 23절. 즉 노예로 있을 때, 또 감옥에 있을 때나 관계없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형통할 때도 함께 하셨다. 환난 날에도 함께 하셨다.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자,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함에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와요. 창세기 1장은 31절까지밖에 없는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32번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권능, 위엄.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정도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계시는 분. 초월성을 얘기해요. 초월성. 지금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인생에 초월하신 이름을 가진 여호와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숨겨진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서 내가 인생 작품을 만들겠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인간의 한계는 뭡니까? 자, 노예다. 그럼 이제 인생은 끝난 거예요. 나는 노예구나. 인정되는 순간, 자신을 그렇게 인정되는 순간 그는 노예처럼 살다 죽습니다.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그 한계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은 이걸 초월시키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인생은 노예로 살다가 단명할 것이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뭐냐면 그 정상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서 내가 인생 작품을 만들겠다. 그런 의미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면서 상식에 어긋난 단어를 씁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형통. 노예의 인생의 형통은 자유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형통. 자, 창세기 39장에서 나오는 이 형통이란 이 단어가 뭐냐면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이 뜻이에요.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 이게 형통이거든요. 자, 이런 형통의 축복이 주위 사람들이 감지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네 명의 족장에 관한 얘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옵니다. 네 명의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자,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덟 번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네 명의 족장 중에 제일 많은 장을 할애하는, 즉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할애하는 요셉의 인생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런 용어 없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게 3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 보았다. 두 번 보았다. 보았다란 말이 두 번 강조되죠. 뭘 보았느냐? 그 첫 번째는 뭐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이 말은 구별된 모습을 본 거예요. 서열 2위 보디발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각국에서 끌려온 수많은 종들, 그 종들 중에 다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종들이 믿는 신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구별됐다. 경건성은 뭐냐면 구별되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사람들과 구별되다. 그래서 안디옥 사람들이 붙여준 닉네임, 별명이 그리스도인 이거예요. 구별돼야 인정받거든요. 똑같은데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아니, 주인의 입장에 수많은 종들 속에서 인정받으려면 달라야죠. 삶이 달라야죠. 말이 달라야죠. 행동이 달라야죠. 우리가 전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르는 거예요. 화낼 수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세상과 어울려 살 수 있지만 전도 때문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구별돼야 되거든. 존경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다르구나. 다를 때 그가 하는 말이 먹히는 겁니다. 인정되는 거예요. 삶이 똑같은데, 너나 나나 삶이 똑같은데, 나보다 형편없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전혀 다른데 어떻게 존경받습니까?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주인이 본 것이 뭡니까? 다른 종들과 구별된 모습을 본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이 말은 요셉이 맡겨진 일에 인간을 한계를 뛰어넘는 지혜로움과 일에 대한 대처와 끝맺음에 대해서 다른 종들과 구별된 거예요. 저것은 요셉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절대 신임합니다. 가정총무로 위임하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지요? 그의 손에 맡깁니다.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자, 내가 노예로 팔려왔다는 것에 눌리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야곱 가문의 명품 옷을 입을 정도로 구별되게 자랐는데, 우리가 말하면 다이아몬드로 태어났는데, 그의 17세 나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흙수저도 아니고 인생을 저주와 재앙으로 그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거기에 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이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으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형통케 했으면, 얼마나 축복했으면 한 나라의 서열 2위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맡겼겠습니까? 이건 절대적 신임이에요. 그래 중요한 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잘난 게 아니라 보디발이 뛰어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는데, 어떤 복이 여호와의 보디발의 집에 있는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것을 보디발이 안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볼 때 저 사람은 번영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구나. 그가 믿는 신이 저 요셉 때문에 우리 가문의 형통, 번영을 가져다 주는 자구나.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애굽 법에는요, 외국인에 대한 음식과 또 식사 시 합석은 금지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대국에 대한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또 애굽인들은요, 음식 자체가 히브리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굽인들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나일강도 신입니다. 해도 신입니다. 또 우리가 말하면 개구리도 신이에요. 왜? 개구리가 다산 아닙니까? 알을 많이 나니까. 이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개구리를 신성시했거든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신으로 그 모시는 게 다곤. 왜냐하면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개구리도 그렇고 뭐 땅도 그렇고 태양의 신은,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거든요. 그리고 소도 신입니다. 소. 그러니까 애굽인들은 소를 먹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요? 소를 먹거든. 이런 것들의 음식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이 음식에 관한 부분들은 맡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왜 그러냐? 그 어머니 라헬이 창세 29장 17절을 보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당연히 어떻게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아 보니까 남자 아이라 할지라도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요셉의 준수한 외모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온갖 수작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걸 거절한 요셉을 향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 유혹입니다. 그 후에, 그 후라는 건 뭐냐면 17세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에 의해서 절대적 신임을 얻어 가정총무가 된 후 10년 후, 즉 요셉의 나이 27세,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아셔야 돼요. 애굽이란 나라는요,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왜 이렇게 음란할까? 애굽 자체가 그래서 음란하게 여기 음란. 그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율법을 줍니다. 율법을 줄 때 동성애에 관한 부분도 강조합니다. 동성애자는 바로 돌로 죽여라. 수간 짐승과 성교를 하는 자도 죽여라. 왜? 짐승과 성교한다는 거 지금 시대는 이상한 거. 근데 그 당시는 소가신이에요. 소가신. 아주 지저분해요. 애굽의 이 우상 문화 속에서 나오는 음란이.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 애굽의 여인들이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결혼의 유무와 관계없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지금 말하면 뭡니까? 음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서열 2위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귀족이 아니면 왕족이 아니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 그러냐면 거의 왕족들과 귀족들은 결혼할 때 제사장의 가문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 요셉도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거든요. 그럼 보디발도 그런 확률이야. 왕족이 아니면 귀족이 아니면 제사장의 가문의 딸과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끈질기게 자 유혹을 합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말은 끈질기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합니다. 자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건 10년 동안 절대적 신임을 얻어서 음식 외에는 모든 것을 위탁한 이 주인에 대한 신뢰. 그 첫 번째가. 그래서 뭐랍니까? 8절에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 양심이 중요한데 양심도 한계가 있어요. 양심도.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요셉은 자신을 전적으로 신임했던 주인에게 어찌 악을 행하리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늘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삶. 그와의 싸움. 신앙생활이 그와의 싸움이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입니다. 불교신자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석가모니상 앞에 씁니다. 천주교 신자들은 마리아상 앞에 씁니다. 모슬렘 믿는 사람들은 모슬렘 신당에 저기 사원에 가서 그를 신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이 곧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산다. 코란데오 산다. 코란데오 외치는데 하루 종일 성경을 한번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뭡니까? 불교 신자가 연불 반복적으로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코란데오로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내가 성경 앞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앞에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묵상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기도 제목을 잡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되거든요. 자, 계속적으로 유혹하는데 요셉이 거절합니다.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인간의 죄성과 악함.
집요함들. 요셉의 자세는 뭡니까? 집요하게 끈질기게 요구하는 그 여인 앞에서 자기의 겉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그 현장을 떠나는 겁니다. 그 현장을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죄의 발원지인 그 현장을 떠난 겁니다. 이게 접근의 법칙이거든요. 접근의 법칙. 이 접근의 법칙이 뭘 얘기합니까? 그 현장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뭐에 접촉하냐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말이 형성되고 사고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님과의 접촉, 만남은 아이가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인간은 답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고 들을 때 답습을 해요. 답습. 그것이 우리가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접촉한다. 접근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걸 좋아한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과 늘 접촉을 한다. 술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의 방식. 그래서 내가 갱신하기를 원한다. 개혁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옛세관에서 접근했던 것을 탈피해야 돼요. 죄의 발언지, 불신앙의 발언지, 원망의 발언지를 떠나는 것. 요셉은 어떻게 해요? 유혹의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여인의 손에 있는 게 뭡니까? 요셉의 겉옷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에 남겨진 요셉의 겉옷은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서열 2위의 아내인데 한갓 종의 종으로부터 거절당한 이 거절함에 대한 상처, 짓밟히고 구겨진 자존심, 밀려오는 수치의 흔적이 요셉이 어떻게 남겨준 겉옷. 상류층일수록 자존심이 높을수록 이 거절함에 대한 부분을 용납을 못해요. 거절당했다. 내가 요구한 것을 저 사람이 거절했다. 내가 부탁한 것을 저 사람이 거절했다. 이 거절함에 대한 이 상처가 굉장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면 첫 번째 인간관계가 끊어집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거절당했다. 이제 어떻게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은 보복이 되는 거예요. 보복. 자기가 채우지 못한 정욕, 그 속에 짓밟혀진 자존심, 수치심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14절에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고. 이제 보복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그 수치심과 거절에 대한 그 상처가 그 사람을 보복하는데 그 보복이 어느 정도입니까? 죽이려고 하는 보복이에요. 육체를 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대단한 것처럼 거기에 거절당했을 때 이 보복에 대한 집요함도 엄청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여론화시킵니다.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민족차별이에요. 민족차별. 잘못하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 히브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왕의 권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린들을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히브리인이라고 명칭을 줬다는 것은 이제 요셉의 한 사람의 잘못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있는 혹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보복성 언행이에요. 참 잔인하죠. 인간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교훈시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상상을 초월해요. 얼마나 이 죄성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죄성을 발견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훈계하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말씀이 우리를 의로 교육해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들고 밖으로 도망하여 갔나이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보복 또한 집요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겉옷. 1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의 겉옷, 채색 옷에 수양의 피를 발라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의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나이다. 이때도 겉옷이었거든. 보디발의 아내 손에 있는 요셉의 겉옷, 이것이 거짓 증거물로 채택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보면 참 요셉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에게 허위 보고를 합니다. 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합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애굽 법에 의하면 종의 신분으로 상전의 아내를 범했다 또 범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면 바로 즉결 처분입니다.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당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니 즉결 처형 당해야 되는데 보디발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가뒀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내를 정확하게 안 겁니다. 평소 품행이 바르지 못한 아내를 본 거예요. 근데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내에게 막 추궁할 수 없습니다. 왜? 아내도 굉장한 지위가 있는 여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은 세 가지입니다. 왕족 아니면 귀족 아니면 제사장의 딸이에요. 함부로 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욕망과 이 욕정이 대단한 여인인데 요셉만 범했겠습니까? 요셉만 범하고자 그렇게 애를 썼겠냐고요. 이게 습관이고 삶인데 이걸 몰랐겠습니까? 보디발이 또 10년 동안 본 게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절대 신임했는데 10년 동안 요셉의 품행을 아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라는 겁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정치범 또는 국가적인 중범죄자들 가두는 특별 감옥에 요셉을 보냈다는 것은 보디발의 입장에서 요셉을 특별하게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갔는데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의 형편과 환경과 아픔을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사역이 중단되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중단되고 거기에 잡혀 사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요셉의 형편과 환경과 아픔을 언급하지 않을까?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한 겁니다. 요셉이 잘한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체가 누굽니까? 21절이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 3절 안에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왜? 요셉의 사명이 있습니다. 요셉의 사명이 이루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이끌려 사는 존재입니다. 본능과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에 이끌려 사는 존재들. 그 안에서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절대 신임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시간표이지만 요셉의 인생 속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단련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6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은 196년이 흐른 뒤에 이를 이룰 자를 선택했습니다. 야곱의 형제 중에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요셉이요. 요셉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그를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겁니다. 애굽은 노예로 팔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파송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10년의 가정총무를 통해서 경제를 배웠고 또 왕의 제수들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정치 현황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간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불의한 너희들아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신앙생활은 말씀을 왜 읽느냐? 이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왜? 이 생각은 우리의 육체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움직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움직입니다. 인생을 바꿔요. 이 생각이 누가 잡고 있는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래 우리가 성경 읽는 겁니다. 그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잡히는 순간 우리의 수족은 복음대로 따라갑니다. 이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생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5기를 시작하면서 요셉의 인생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요셉의 환경, 요셉의 아픔, 요셉의 문제, 요셉이 말하는 인생을 성경은 다루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고통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